제가 뭐 여쭤볼 거냐면요. 네.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약사님 콘텐츠를 많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뭘 어떻게 소개하는 거냐면은 누가 이제 무슨 특정 비타민이나 영양소에 대해서 질문을 네. 하면 이거 보세요. 그전에 제거 있는 거 보여드렸는데 훨씬 더 디테일하고 좋은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약사님 링크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저희 결이 잘 맞는 거네요. 원장님이 추구하는 방향과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해서 이제 약사님 개인에 대한 신상이 궁금해졌어요. 네네네. 약사님들이 보통은 의약품을 처방하고 그 처방받은 거를 조제를 하고 그런 일을 주로 하시잖아요. 역할이 국내에서. 근데 약사님 유튜브들이 이제 몇 분이 처음 시작하셨지만 보충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지식을 많이 갖게 되고 이거는 약대에서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약대에서는 어떻게 그런 지식을 습득하게 되셨고 아니면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 저는 원래 그 삐딱선을 좀 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원래 그 약사님들은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처방 전에 오면 조제를 하는 게주 업무가 된 거예요. 요즘 약국 시장은. 그런데 그런 게 저는 조금, 나한테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강점?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무기를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그안 찾아다녔습니다. 맞는다는 거는 나는 누구한테 오더받는 거 싫어 이런 거 말씀하시는 제가 컨트롤하고 싶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맞네요. 그 오신 분들이 불편함을 그냥 처방전제로 하기보다는 도움이 될수 있는 다른 수단을 제가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약보다는 영양제나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잘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제시하고 싶다. 이런 데에 강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냥 끌려다니기 싫다. 끌려다니기 내 싫다. 주체성을 갖고 내가 이분들에게 내가 공부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 도움을 드리고 이런 싶다. 게 되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는 약은 약사에게, 주변 의사에게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게 싫으셨다는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기능의학을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학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공부를 처음에 배울 수 있는 출구가 많았단 말이에요. 약사님들 그거 없었지 않아요? 고약사님 어떻게 처음에 독학하셨나요? 아니, 약사들 사이에서 그 의약분업이 되면서 이런 학회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이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자리 선정으로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니까 주체적으로 공부를 하자라는 그런 아, 많이 학회들이 있었군요, 많이 그쪽도. 있어가지고 제가 2010년도에 약국가에 나와 있을 때 이미 많은 학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학회가 의사분들의 그 기능의학을 베이스로 한 학회도 있고, 약간 한방적인 부분도 있고, 그 융합되어 있는 학회도 있고요. 전혀 다른 독자 노선을 가는 학회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아, 그때.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학회하고 공부하시는 약사님들은, 뭐, 이걸로 어떻게 뭐, 나중에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순수한 학문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뭐 매출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거와, 기대감이 좀 네, 있었네, 그 기대감도 당시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의약품의 한계를 넘어서자. 왜냐면은, 의약품이라 하면 임상적인 근거가 있는, 나라에서 허가해준 것만 의약품으로 쓸 수가 있고, 약사 기준으로는 일반 의약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한계라는 게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인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더 극복하려고 하는 무기를 다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의약품은 치료 목적이지만 뭐 예방적인 관점에서는 또 건식이나 이런 보충제가 또 파워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국은 어떻게 보면은 한의사와 의사 중간 쪽에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또 경험적인 바탕으로 이런 보충제의 성분 조합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게 부전처럼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학 하시는 그 원장님들처럼 분자생물학 단위로 내려가서 그 기전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검사를 검사지만이 해서 검사를 보시고 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그런 영역과 이렇게 딱 중간쯤에 있어서 이제 그런 학회들이 많이 있었고 그걸 다 찾아다녔죠. 제가 생각해보면은, 어렸을 때 제가 이민 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아프면은 약국 가서 약사님한테 약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신 약간 한의사와 의사의 그 중간에서, 그쵸? 직접 뭐, 그걸 이제 나라에서 하지 말아라. 아, 그때는 제가 약사가 아니던 시대라서 모르지만, 저희 그 선배 약사님들이 하는 말로는,
그때가 또 공부를 우리가 더 많이 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자체 조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한약과 양약을 섞고, 이제 막 이런 걸 하니까, 그때 훨씬 많이 했지, 요즘은 좀 안 하는 추세가 된 게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스템은 사실 미국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국내에 도입이 돼서, 그런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운동 시스템.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일치해져 가고. 네. 예. 아, 근데 미국도 이렇게 약사분들도 건식이나 이런 걸 파시는. 아니요, 미국은 그렇지 없어요? 않죠. 네, 별로 많지 않죠. 네. 아니, 뭐,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서 취급을 하긴 하지만, 당연히 취급을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많진 않아요. 조직적으로 학회가 막 만들어지고. 거기 한국분들보다는 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직적으로 학회가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약사분들이 많다고 하셨지만, 원래 처음에 유튜브로 이제 건강기능식품들 소개하고 이러실 때 약사님들 중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면서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약사분들은 의약품이라는 어떤 임상적인 데이터가 있는 의약품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등급에 맞는 걸 하자라는 분들도 있었고, 건식과 이런 한약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좀 대체요법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활용하자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느낌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제가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건식이나 이런 영양요법들은 약간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약사님들이 약간 피하고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의약품을 강조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영양제 얘기를 하고 해외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좀 반감이 생기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지금 분위기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해서 네가 왜 나와서 이렇게 하냐, 네가 뭔데 약사를 대표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표한다는 생각은 없지만 그냥 소비자들과 접점에서 가장 앞에서 만나고 얼굴이 좀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느낌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인플루언서나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SNS나 이런 활동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오히려 좋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근데 최근에 한번 제가 봤는데 그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이제는 또 아예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다행입니다. 그 약사님들이 그 고약사님께서 네네. 저는 지금 왜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보충제에 대해서 이 건강 기능식품 뭐 보조식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왜 제 경우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요. 건강 기능식품 팔아 먹으려고 저런다. 근데 사실 그건 정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저를 쭉 보는 사람들은 거의 웬만하면 음식으로 먹고 건강보험 너무 기대지 말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 시장이 너무 오염되어 있는 게 저는 되게 막 싫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죠. TV 틀면 계속 광고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머니 돈 삼지도 빼가는 것도 싫고, 약국에 가면 너무 많은 제품들이 막 쌓여있는데 저것들이 다 운전할까? 이런 것도 싫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좀 개선이 돼. 이건 영양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품, 물건을 파는 기업에서 판매하려고자 하는 그 상업적인 목적, 여기에 사람들이 딸려다닌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보충제 뭐 이런 거 너무 기대할 필요 없고, 다른 생활 습관부터 바꾸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영양소는 거의 뭐 항상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편인데, 고약사님은, 누구보다 제가 볼 땐 누구보다도 이 보충제나 이런 데서 연구도 많이 하셔가지고 컨텐츠 내용도 너무 양질이고 데이터들도 많이 백업이 돼 있고 좋은 정보를 원하면은 정말 다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영양제나 이걸 막 신봉하는 분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사님께서 갖고 계신 철학 그게 궁금해요. 철학 아니면은 보충제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저는 보충제로 그 생활 습관이 교정 안 된 상태에서 보충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말씀하신 거 100분 그러니까 무조건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그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 노력을 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영양제는 파워풀할 수 있지만 먹는 거 잘 먹고 식단을 안 바꾸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체중 감량하고 탄수화물 당 줄이고 몸에 좋은
과일 야채로 채워주고 그걸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이제 보충제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있어요. 저는 그걸 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병원에서의 대증요법밖에 안 되는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영양제일 수 있다. 음식으로 못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네, 음식으로 채우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여성분들의 부인 그 호르몬 관련 질환 설명하실 때도 아니 뭐 일회용품 줄이고 이런 것도 하시고 영양제 먹어라 항상 전제하시잖아요. 네. 그 무조건 맞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럼에도 이제 안 될 때 네. 병원에 갔는데 네. 호르몬제를 계속 먹으라고 권유했을 때 그랬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보충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파워풀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네. 식품과는 다르게 네. 네. 농축해 놓은 거니까 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약으로 해결 안 되는 걸 많이 해결을 해봤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약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약의 영역은 확실하고 치료제이기 때문에 근데 약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약은 대증요법에 가깝거든요. 원천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진통제, 항암제, 뭐 항생제, 항균 뭐 이런 쪽밖에 없어서 그 뭐 혈압약이라고 혈관 늘려주고 뭐 그런 그런 쪽이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몸을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은 습관과 함께 영양제 좋은 걸 먹으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부족한 걸 채워주고 네. 뭐 마그네슘을 공급해주고 네. 미네랄을 채워가지고 혈관과 심장이 잘 작동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영양제이고 네. 한편으로 되게 파워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파워풀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보충제는 남용, 그러니까 너무 그 TV만 보고 막 좋다 해서 따라가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중심을 잡고 꼭 필요한 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우리 원장님 같은 그 유튜브 채널을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시장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건식 이런 영양제 시장이 영양제 회사가 아니고 광고 회사나 똑같아요. 네. 정말 A라는 성분 다 똑같은 건데 어떻게 포장을 해서 그걸 어떻게 광고를 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판매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딱 각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수라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중심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저도 너무 불만이고 네. 좋은 제품이고 정말 신경 써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좋은 뭐 해외 직구 제품이든 국내 제품이라도 해도 한국 기준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팔리진 않거든요. 네. 노출을 해야 되고 돈 들여서 광고하는 수밖에 없군요. 돈 들여서 광고해도 안 되는 태반이 안 되고 조직이 없으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일부 업체들만 독점을 하는데 걔들이 정말로 광고비를 이쪽에 다 녹여놔가지고 정말 비싸게 구매하시는 결국은 소비자가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결국 소비자에게 다 전가가 되는 그 비용들이 너무 좀 불합리한 구조인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 생활습관과 함께 강력한 건강을 지키는 무기가 영양제로 보충제가 될 수 있는데 잘 고를 수 있는 어떤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약 고약사 아니 원장님 같은 분들이 좀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도 이제 사실 컨텐츠 준비할 때 들어가서 이제 막 내용 정리해서 막 받아쓰면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들이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이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핵심 영양소들을 하나 골라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소비자들이 가져야 될 기준점이거든요. 최근에 어떤 식으로 그 한국 영양제 시장을 교란을 시키냐면 그 한 예로 락토페린 그 성분을 다이어트로 대규모 과열을 해가지고 체지방군에 특히 뱃살을 빼는데 효과적이라는 임상이 한 3개가 있더라고요. 네, 되게 좀 조약한 임상이 3개가 있는데 네. 그걸 바탕으로 네. 특정 업체가 TV 광고부터 광고명이 하더라고요. 그 인식이 락토페린은 사실 제가 뭐 그 여성의 그 지렴이나 방광염 그리고 면역 그리고 뭐 감기 걸리신 분 막 그런 쪽에 썼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다이어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제가.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을 한 번에 바꾸지? 네. 그게 조직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홈쇼핑 본 거죠. 홈쇼핑에 네, TV에 의사들 섭외. 네.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네. 그런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비타민 뭐 K2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네. 소비자들은 그 뼈에 좋은 그 있거든요. 개별인데. 네. 그걸 막 먹어야 된다라고 이미. 네. 하시는 거. 좀 그래요. 네. 그런 걸 좀 중심 잡아줘야 되고. 네. 자,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어렵잖아요. 네. 초보자들. 네. 네. 아직 약들약 고약사 채널을 많이 못 보신 분들. 네네. 우리 닥터조 채널을 먼저 지금 봤어요. 네네. 네. 운이 좋으신 분들이.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남성 40대, 50대. 네. 네. 기본을 잡아주세요. 아. 네. 요것도 필요합니다. 아. 저는. 안전하고 그냥 요 정도. 요 정도 드셔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40대니까 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맞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하고 이제 뱃살을 최대한 안 찌게 하려고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성인병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을 갖고 혈관성 질환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저희가 이제 한창 일하고 한창 이제 활동해야 될 나이고 40대부터 50대까지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이고 60대를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한 어떤 네. 가장 중요한 시점일 때 필요한 것들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오메가3. 오메가3. 오메가3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뭐, 이거는 검증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또 안 좋다는 검증도 나왔죠. 나, 최근에. 뭐가 나왔나요? 또 오메가3. 아, 네. 그리고 네. 마그네슘이, 좋은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 네, 미네랄. 미네랄 중에서도 이제 칼마에 네. 비타민 D3, K2가 네. 꼭. 칼슘 마그네슘. 네. K2까지 들어가 있는 거를 꼭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호모시스테인 뭐 그리고 우리 뇌에 좋고 막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일단 네. B군 자체가 활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생활을 할 때 되게 좀 잘 봤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비타민 B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성 피로를 맞습니다. 봐가지고 네 활력 있게 네 뭐 비타민 B군 뭐 미토콘드리아 가서 TCA 네. 뭐 이런 얘기 차치하고 그런 거 어려운 거 빼고 네, 빼고 네. 그냥 스트레스 이겨내고 피로를 좀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이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궁합도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메가3 칼마,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그냥 기본 깔아주시고요. 네. 비타민 C는 남녀노소부터 다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비타민 C 깔아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유산균 하나만 넣어주시면 유산균. 장을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장 환경도 나이 들면서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늦은 시점일 수 있겠지만 안 드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챙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메가3, 칼마 들어가 있는 미네랄 비타민 B군, 비타민 C, 유산균. 이게 가장 기본 조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뭐 기저질환이나 막 그런 게 맞춰가지고 이제 가감하시면은 40대 분들이 꼭 드셔야 될 영양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더 줄여서 그냥 종합 비타민에 네. 오메가3에 프로바이오틱 안 될까요? 근데 종합 비타민에는 외국에는 있는데 국내 기준으로는 종합 비타민의 그 미네랄이 충분하게 칼마에 미네랄이 안 좋으신 거구나. 네, 칼마가 볼륨이 크게 잘 들어가 있는 게 없고 너무 많아지니까 양이 애들이 네. 부피가 커서.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드실 거면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은 오메가 건강한 분들이라면 그냥 그 정도. 그럼요. 오메가 3, 멀티비타민, 유산균. 네. 오케이. 어차피 멀티비타민에 칼마랑 그 트레이즈 미네랄들이 들어있고 분명히 여기에도 D3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채울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유산균 채우면은 그게 편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마그네슘을 꼭 드셔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마그네슘은 200에서 400ml 드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메가3, 네. 종합 비타민, 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 네. 근데 마그네슘 네. 이 정도? 그거는 제가 적극 네. 강추 아 이거는 또 강추하는 네. 마그네슘은 그 정도? 따로 드셨을 때 네. 볼륨 용량이 한 최소 200, 네. 보통 400 정도를 드셔야지, 그리고 꾸준히 드셔야지 어느 정도 뭐 뭉친 게 좀 덜하고 잠이 좀 잘 오고 막 좀 답답함이 좀 풀리고 막 우라병이 막 풀리거든요. 스트레스를 그 가방 쪽에 적용되는 네. 거니까 사실 리프레시해서 아침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네네네. 현대인은 그러려면은 따로 드시는 게 사실 좀 효율적이긴 하죠. 아 좋네요. 네. 밤에 또 따로 먹을 수 있는. 네네. 좋다. 자 그러면 여성분들은요. 여성분들은 50대. 저는 여성분들이라고 다르진 않다고 보거든요. 같습니다. 같은데 종합 비타민을 보면은 여성분들이라면은 뭐 철분이 들어가 있고 남성이면은 B군 함량이 더 높고 요 정도 차이에 뭐 항산화 성분이 더 들어가고 이런 차이인데 저는 사실 남녀 구분을 안 하고 구분 안 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네. 40대부터 60대까지 다 드셔야 되고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칼슘이 더 필요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철분은 저는 이제 여성분들을 철 뭐 많이 드시라는 건 아니고 네. 뭐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저희 약사들이 보는 기준으로는 뭐 소화가 좀 안 되고 뭐 눈밑이 좀 창백하고 입술 색깔과 손 색깔, 혀 색깔을 보면서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수중냉증이 있으면서 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 헤모글로빈 수치는 경계에 있다. 그러면 저는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되면서 뭐 머리 두통이 있고 집중 안 되고 피곤하면서 그 혈색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철분 따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철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철분도 좋은 거 먹어야죠. 철분도 의약품 민감하죠. 철분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뭐 페리친이라고 해서 철단백도 있고 뭐 단백질 그 난단백으로 코팅한 철도 있고 철 그 그 비스글리시네이트로 되어 있는 킬레이트 되어 있는 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저는 그 아 그 뭐지 비스글리시네 말고 뭐죠 그 다른 거 하나 아 제가 철 단백 아 그 아 그 외국 제품이라서 그냥 제가 제품 아, 이름을 대셔도 돼요. 어 아 말해도 될까요? 네 그럼 아 죄송합니다. 제 채널은 달라요. 아, 그 전 손 제품을 좋아하는 손의 그 철분 제품 중에서 네. 그 보조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헤모글로빈 만들 때 필요한 B6912가 들어있는데 692가 더 활성형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활성형 아, 그거는 혈관 건강을 약간 좀 생각하는 거고 혈관 건강에 아, 이제 그 헤모글로빈 합성할 때 필요한 그 비타민 B6912가 들어있는 건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까지 다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제가 철 비스글리시네이트인지 제가 성분을 봐야겠지만 유기염철 아닌 비스글리시네이트거든요. 되게 철도 좋고 그리고 그 보조 요소도 되게 좋고 그래서 그걸 드시면은 일단은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 B6912가 대부분 비활성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완도 돼요. 너무나 좋거든요. 여성분들은 그 증상이 있으면 같이 드시면 좋고 여성분들은 뭐, 철분 추가 그리고 이제 뭐 보조로 또 제가 권장드리는 건데 콜라겐도 제가 권장드리는데 콜라겐 같은 경우는 뭐 먹어도 효과 있다 없다 흡수가 안 된다 이런 그런 얘기 많이 있지만 요즘엔 트렌드는 있다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바뀌는 거지만 철분과 콜라겐은 필요에 따라서 근데 콜라겐은 드시는 거 되게 이점이 많다고 봐요. 드신 분들이 일단은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 피부 톤이 좀 좋아지고 좀 약간 좀 촉촉해진 느낌. 실제로 되게 많이 들을 수 있는 피드백이거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30대 후반부터 콜라겐 부족해지고 그 콜라겐들 좀 챙겨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막 비오틴, 막 고용량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좀 콜라겐도 콜라겐, 콜라겐과 비오틴 같이 드시면 비타민 C, 아연 같이 드시면서 얼굴을 막 때려주시면서 먹으면 콜라겐은 합성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콜라겐 드시면서 비오틴 드시면 좋은데 근데 이제 너무 막 비오틴 막 고용량을 막 먹어야 된다 이런 데보다는 콜라겐 함께 드시는 게 콜라겐 드시면 사실 뭐 피부뿐만 아니고 손발톱에 모발까지 다 좋은 거니까 잇몸에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좀 신경 쓰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좀 피부가 각질 생기면서 예전만 못한 것 같다 손발톱이 좀 끝이 깨진다 이런 분들은 철분제와 또 철분과 콜라겐 함께 드시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은 똑같습니다. 저는 오메가 3, 종합 비타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합들, 조합들 드시고 정도. 아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학사님 지금 5분만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전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니, 유튜브, 약 이야기 들려주시는 약들, 고상원 약사님. 아 유튜브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유튜브로 올라갈까요? 아, 네, 아, 예. 아 저는 약사가 들려주시는 약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고약사이고요. 아 예, 저는 인스타로 들어가나 잘 몰라가지고 그냥 했던 건데 소개를 한번 드리고. 네, 아무튼 그 소개가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아, 자막으로는 나갑니다. 아, 예, 감사. 아, 그렇고 두 가지 자막이 나갈 거예요. 아, 아무튼 자주 불러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재밌었어요. 이거 주제 없이 시작한 건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 괜찮네요.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